자, 그래서 비동사와 인칭대명사 엄마야? 물안 켰네? 잠시만요. 자, 그래서 비동사와 인칭대명사 문제풀이 할 건데요. 여러분들 볼펜으로 수업 참가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유튜브로 하는 친구들 마찬가지 볼펜으로 필요한 내용들, 몰랐던 것들 필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후에. 필기한 것하고 마찬가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비동사, 인칭대명, 제목은 이거였죠. 인칭대명사와 비동사. 오케이. 그래서 이거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인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인칭대명사에 뭐가 있다라는 걸 배웠냐면 격이라는 게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 만들 때 사용하는 녀석을 보고 주격이라 했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녀석을 문장의 주어라고 한다 했었습니다. 오케이. 근데 거기에 따라서 알맞은 비동사가 있다. 뭐 he랑 같이 쓰는 건뭐 is다. 뭐 이런 건다 아는 얘기죠. she is, it is 하고 뭐 줄였을 수 있니 없니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you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게 뭐냐. 너도 you고 너희들도 you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뭐 I의 소유격은 뭐냐. 뭐 my더라. 소유격 대명사는 mine이더라. 그 다음에 목적격은 뭐더라. 목적격은 뭐더라. 그렇죠. me더라.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mine에서 조심해야 될거 경우에 따라서 mine is there 가 맞는 경우도 있고 또 뭐가 맞는 경우도 있다. mine 오, 그렇지. Mine are there가 맞는 경우도 있다.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요 앞에 Mine is there 앞에 뭐 Your book is here. 아이고, 자꾸 지우개가 눌러지네. Your book is here. Mine is here. 하면 이거 Mine은 뭐니까? 풀어보면 My book이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is이고 그럼 it 뒤에 is 오는 건 맞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앞에 Your books are here 였다. 오케이. 네 책은 여기 있어. 내 거는 저기 있어.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mine은 똑같이, 이거 둘이는 똑같이 생겼지만, 이번에 이 mine을 풀어봤더니, 뭐예요? My books죠. 그러니까 my books는 day니까 여기에 이번에는 are가 오는 게 맞다. 그러니까 mine을 보고 is가 올지 are를 결정, are가 올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얘를 풀어서 소유격 플러스 단수 명사인지 소유격 플러스 복수 명사인지 따라서 어떤 동사가 뒤에 오는 누가다를 만들 때 어떤 녀석이 오는 것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어울리는가 결정해야 돼. 이 소유격 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거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것들 1번 문제 짝지어진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갖고 쭉 봤어. 뭐 it이고 her's고 my mine이고 yours이고 theirs니까 결국은 이거는 이 문제가 주소가 어디냐? 이 문제의 주소는 바로 뭐에 대한 얘기다? 격에 대한 얘기죠, 격. 됐습니까? 그럼 얘는 이거 아니면 이거죠. 그쵸? It is 할 때도 쓰이고 I like it 할 때도 쓰이죠. 주격 아니면 목적격이죠. 그럼 얘는 뭐예요? 소유격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 아니면 뭐 이거 하나 아니죠. Her book 할때 쓰일 수 있죠. Her book 할때 쓰이면 소유격인 거고 I like her 하면 그렇죠. 소 아니면 목이죠. Hers는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얘는 뭐예요? 소유격 대명사죠. 됐습니까? 그녀의 것. 그러면 벌써 1번만 살펴봤는데도 그렇죠.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야. 자, it에 대해서 한번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쳐다보기 싫어하는 표가 나왔었습니다. 이거 격할 때. 근데 it은 쭉쭉쭉쭉 있다가 제일 마지막 칸이 비어 있었어. 그렇죠? 그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떤 의미는 영어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그랬었냐면, 그것의 것은 영어 단어에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it은 보통 사물 이 it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기 때문에 어떤 사물이 또 다른 사물을 소유한다라는 표현은 이상하게 여긴단 말이야. 사람이 내가 뭔가를 소유하는 건 말이 돼. My book. 됐습니까? 사람이 뭔가를 소유하는 건 말이 되는데 사물이 또 다른 사물을 소유한다는 건 뭔가 어색하기 때문에
그것의 것이라는 의미의 단어는 만들어 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볼까? 3번을 보면 벌써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my는 몇 개?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러면 1번밖에 없죠. 얘는 소유격밖에 없죠. 나의 밖에 안 되고요. my는 소유격 대명사죠. 그러면 답은 1번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도 그렇다면 나머지도 전부 다 2번, 3번, 4번, 5번이 2번, 3번하고 똑같이 내가 이렇게 썼으면 여기 소, 소대, 소, 소대가 공통이죠. 물론 목도 가능하지만 그 다음에 your 이거 뭐예요? 소유격이죠. 네. yours 소대죠. there 소유격이죠. 네. theirs 소유격 대명사.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네, 마지막 동그라미 칩니다. 몰랐던 내용이 있으면 설명 중에 필기하시고요. 그래서 얘는 얘만 뭐 요거 같은 경우에 뭐 이것도 선생님이 많이 주의 줬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얘는 it is의 줄임말이다. 주격인 it과 is의 줄임말이다. it하고 it하고 다르다. 그 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그쵸?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뭐 해놓고 빈칸 했는데 요렇게 땅콩이네. 그렇습니까? 누가다? 우리가 사랑한다. 그쵸?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를 이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how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좋아한대요? 매우 많이.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누구를 좋아하는지 하면 답은 몇 번이 됩니까? 5번이요. 5번 힘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my는 그러니까 여기 필요한 거는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목적격이라고 그랬고 그렇죠. 그럼 얘는 소유격이라서 안 돼. 얘는 주격이라서 안 돼. 얘는 주격이라서 안 돼. 얘는 소유격이라서 안 돼. 됐습니까? We love him very much. 자, 여기서 잠깐 추가적인 설명, much에 대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much money 하면 뭐예요? 많은 돈. 그렇죠. thank you very much 하면 많은 감사. 어찌 고마워한다? 많이 고마워. 매우 많이 고마워한다. much는 많은 이란 무슨 시로도 쓰이고 어떤 시 학교에서는 형용사를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많이 이란 뜻에 어찌 시로도 쓰입니다. 어찌 고맙다, 많이 고맙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도 되고 어찌 시도 된다. 어찌 시를 학교에서는 부사라고 한다 했어요. 어떤 시는 형용사라고 한다 했고요. 그러면 이 뜻일 때 세 단어로 같은 게 뭐였더라? 어랏. 오, 어랏입니까? 어랏 오브지. 그렇죠? 예. A lot of money 할 수 있다 그랬죠? 네. Much money 하고 a lot of money 하고 같은 뜻이고 그 다음에 thank you very much 말고 thanks 네. thanks a lot 이런 거 처음 들어봅니까? thanks a lot 어찌 고맙다? 많이 고맙다 됐습니까? a lot은 어찌 싫어서 많이란 뜻이고 much 하고 같은 뜻이다. A lot of는 많은 이란 뜻으로 A lot of money A lot of 뒤에 셀 수 없는 명사가 왔을 때 A lot of time A lot of money 이러면 much money much time 양이 많은 이란 뜻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much에 대해서 이제 몇 번째 얘기했냐면 두 번째 정도 얘기한 것 같아. 두 번 아니면 세 번 뭐 학생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이제 여섯 번 남았으니까 그 전까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래서 지금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끊임없이 뭘 묻고 있다? 격을 묻고 있죠. 알맞은 격이 뭐냐. 오케이. 그래서 1번은 This is my sister Sarah.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very pretty. 됐습니까? 자 요거 절대로 이 자리에 뭘 쓰면 절대로 안 된다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냐면 이 자리 그렇지 눈치챘네. 여기에 She is my sister Sarah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 네. 왜? 이건 뭐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소개하는 표현에서는 소개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의 분명히 여자같이 생겼는데 남자인 사람도 있고 남자같이 생겼는데 여자인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확실해지기 처음에는 중립적인 단어를 써야 돼. 그래서 이쪽은 이란 뜻에 This is my sister Sarah 했어. 그러면 여기에 쉼표 이 쉼표는 그냥 쉼표가 아니고 내가 계속 뭐라고 한 적이 있다.
쉼표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다 해서 동격, 동격의 쉼표라는 것도 있다 했어요. 동격의 쉼표는 뭐고, 그럼 그냥 쉼표는 뭔데요? 알았어. 그냥 쉼표 하나 보여줄게. 뭐, 아까 뭐, 좀 어려운 단어가 자꾸 생각나네. 뭐, 대충,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뭐,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He's happy, satisfied, and confident. 이런 말이 있다 치자. 그는 행복하고 만족했고 그리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쉼표는 이런 쉼표는 그냥 일반적인 쉼표란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지금 This is my sister Sarah 할 때 이 쉼표는 그냥 쉼표가 아니고 동격이라고 그랬고 요렇게 요렇게 같은 사람이란 뜻이라고 하고 동격이라고 그런다 했고요. 해석은 어떻게 하라 그랬냐? 뭐뭐인 뭐라고 해석하라 그랬어. 뭐뭐인 뭐. 그래서 This is my sister Sarah의 뜻은 이쪽은 나의 여자 형제인 Sarah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신과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얘기하고 그 사람의 이름도 한꺼번에 얘기한 거죠. 이쪽은 내 여자 형제 Sarah야 했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당연히 지금 요렇게 땅콩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무슨 격이 필요한 자리고? 그러니까 그 중에 얘가 뭐 he 이러면 얘가 막 화내겠죠. 얘가 야 이씨 내가 시스터인데 he가 웬 말이냐 이러면서 여기는 she's very pretty 그녀는 매우 예뻐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으로 답이 될 수 있는 건 3번 아니면 4번입니다. Okay, I have a dog and a cat. Okay, 내가 가지고 있죠. 개 한 마리랑 고양이 한 마리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당연히 그 고양이, 그 개와 그 고양이를 좋아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걸 다시 얘기하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은 원래 the dog and the cat이겠죠. 네. 원래 들어갈 말은 the dog and the cat. 그러니까 I have a dog and a cat. I like the dog and the cat. 왜 갑자기 어가 do로 바뀌었다고요? do를 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아까 그거 아까 그거 앞에 붙이는 더가 있다 그랬죠. 좀 이따가 수업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관사에 대해서 할 때 그 다음에 뭐 이 세상에 몇 개밖에 없다. Okay, look at the sky. 그렇지. Look at the sun, the sun, the moon 이런 걸 했었죠. 그렇습니까? Hey, 민주, please open the door. 당연히 저 문 열겠죠. 너알 나알 더라 그랬죠. 됐습니까? 그 중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거니까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런 답은 없어요. 그래서 얘 앞만 길어봤자 바로 가면 됨이죠. 내가 필요한 건 주격인 이 자리에 들어가려서가 아니고 목적격이 필요하니까 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그들을 좋아한다 라는 말을 해야 되니까 목적격의 they의 목적격 형태인 them이 오면 되겠다. 답은 4번이죠. 오케이. 그래서 틀린 문제는 자기가 생각할 때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좀 이따 내가 물어봐요. 됐습니까? 야 너 이거 왜 틀렸어? 거기에 대해서 유튜브로 학습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틀린 거에다가 옆에다가 왜 틀렸는지 써서 나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그러면 선생님이 그러니까 시험을 잘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자기가 틀린 거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어떤 애들은 그냥 뭐 이렇게 쓰는 애들 있어. 몰라서 틀렸어요 이럽니다. 뭐 야 너 이거 왜 틀렸는지 옆에 써 이랬더니 몰라서 틀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어? 그게 몰랐으니까 틀렸겠지. 뭐를 몰랐는지를 쓰란 말이야. 뭐를 몰랐는지를. 왜 자신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못합니까? 알겠습니까? 뭐 해석이 뭐 예를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예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해석이 뭐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단어를 모르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알겠습니까? 자기가 뭐 문법적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 문법적으로 뭐 앞에서 복습이 덜 돼서 배웠었는데 그걸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왜 틀렸는지 적으란 말입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뻔한 느낌이 있는데요. This is her yellow umbrella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노란색 우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그녀의 노란 우산이야. 됐습니까?
근데 그 밑에 this yellow umbrella is 써왔어.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그녀의 노란 우산이다 하고 똑같은 말은 이 노란 우산은 그녀의 것이다 만들면 되죠. 네. 결국 여기에다가 무슨 격을 넣으란 말이다? 소유격 대명사를 넣으란 말이죠. 그래서 그녀의 것이란 뜻의 단어는 hers죠. 됐습니까? 네. This yellow umbrella is hers. 비슷한 문제 또 나와요. 5번. 비슷한 문제네요.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써라. 칼리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가 아니다. 우리들의 것이 아니다. 누가 다 밖에 없고 뭐 뭐뭐이다 또는 아니다 하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당연히 비동사 쓰겠죠. 이다와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러면 그것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다 라는 표현은 여기선 얘를 알고 있는지 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우리들의 것. 이거 소유격 대명사. 그것은 영어로 it. it이죠. 그럼 그건 우리들의 것이 아니다. It is not ours. 하면 되겠죠. It's not ours. 그럼 우리들의 것이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대화. 대화의 빈칸을 채우라는 유형의 문제는 이 대화가 우리말로 뭔 소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해석이겠죠. 해석에 어울리는 걸 골라 넣어라. 오케이. 그래서 A가 뭐라 그럽니까? Is the red jacket yours? 뜻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바로 안만 길어봤자 대상이죠. 네. 왜 안만 길어봤자 대상이냐? 뜻이 그 빨간 재킷이란 뜻이고 아이고 귀찮아. 빨간 재킷은 뭐라고 해도 돼? 그래서 그거 네 거냐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Yours의 뜻은 너의 것이란 뜻의 소유격 대명사죠. 그래서 그건 네 거니 그 빨간 재킷은 네 거니 그랬더니 분위기 보니까 내 네 거 맞답니까 아니랍니까? 맞다는 거죠. 그럼 여기의 뜻은 그래 그것은 우리말로 뭐라고 써요? 나의 것이다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빨간 재킷 너의 것이니 그래 그건 나의 것이다. 그럼 이제 대화를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Is the red jacket yours? Is it yours? 했더니 대답이 Yes. It is mine. 오케이. 왜 they are mine이 왜 아닌지 내가 물어볼까요? 여기에 왜 they are mine 하면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쳐다보면 되냐? mine을 쳐다보면 되죠. 그렇죠? mine을 쳐다보고 mine은 뭐다라고 얘기하면 돼? My red jacket. 그렇죠. My red jacket. 이거 red jacket은 우리가 지금 명사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죠? 네. 그렇죠? 셀 수 있는 명사인데 몇 개야? 한 개. 단수니까 당연히 they are가 아니고 it is가 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it is mine. 그래서 4번이 정답이겠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뭐 되게 익숙한 게 하나 보이네요. A가 뭐라 그래요? Are you from Boston? Boston? 아니 반이 덜 끝났습니까? 네, Are you from Boston? 출신 물었죠. 너 보스턴 출신이니. 됐습니까? 이걸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뭘 써요? 지금 비동사 썼죠? 네. 근데 똑같은 표현을 이걸 쓸 수도 있다고 배웠죠? 기억나시죠? 그쵸? 2번 방법이 뭔데? 무슨 시 쓰는 건데? 하다시 쓰는 방법도 있죠? 똑같은 거 묻는 거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어쨌든 뭐 보스턴 출신이 그랬더니 뭐라 뭐라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여기 읽어볼까요? I'm from New York. I'm from New York. I'm from New York의 뜻은 나는 뉴욕 출신이다. 난 뉴욕에서 왔다 이 뜻이죠. 그럼 여기는 그렇다고 한 거예요? 아니라고 한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죠. 그러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아니고 이거 아니면 이게 답이겠죠. 네. 그럼 당연히 너 나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너는 보스턴 출신이 그랬니? 아니 너는 보스턴 출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I am not from Boston. I'm not from Boston. 그래서 Are you from Boston? 하고 똑같은 이 방법은 뭐였더라? Do you come from
버스턴이었죠. Do you from the Boston은 도대체 뭔 표현입니까 그게? Do you 뒤에 뭐가 있어야 돼? 하다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Do you come from Boston? No, I don't겠죠. 이거 만약에 여기서 Do you come from Boston 했을 때는 여기에 이 B가 할 첫 번째 답은 No, I am not이 아니고 그때는 Do you come from Boston 했을 때는 No, no I don't come from Boston이겠죠. 네.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Do you come from Boston? No, I am not. 틀렸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Do you라고 물었으면 여기에 don't, Yes, I do, not, No, I don't고요. Are you 했으니까 Yes, I am, No, I'm not. 됐습니까? 누가 넘기래요? 얘는 왜? 원하십니까? 얘는 왜? 눈이 삐었다. 그 다음 계속해서 8번 빈칸에 알맞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뭘까? 뭐뭐뭐 누가 다 그려보면 이런 내용? 그쵸? 네. 그러니까 뭐뭐뭐 is my English teacher.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의 영어 선생님이다 한 거죠? 예. 그쵸? 그럼 당연히 뭐 답 되게 쉽네요. 몇 번이? My English teacher.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8번 문제부터는 뭐에 따른 주격 인칭 대명사의 종류에 따른 알맞은 뭐 비동사. 네. 있습니까? She is, he is. 자, 그러면 얘는 왜 답이 되느냐? 얘가 왜 답이 되느냐? 내가 물어볼 때 당연히 내가 뭐라고 외치겠어? 미시즈, 그렇죠. 미시즈 베이커는 안만 길어봤자 she죠. 그다음에 his father 안만 길어봤자 he죠. 그러니까 his father is, Mrs. Baker is my English teacher. 다 반응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게 그동안 얘기했던 암만 길어 봤자만 하면 금방 나오는 거겠죠. 만약에 you가 답이 되고 싶으면 당연히 you are my English teacher라고 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엔 추각해서 쓸 수 없는 것은 3번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추각해서 읽어보면 1번은 it isn't my bike. 그것은 내 자전거 아니다. 물론 요렇게 추격해서 어떻게 할 수도 있다? It's not my bike.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추격하는 방법이 요 앞에 거 두 개 또는 뒤에 거 두 개. It's not my bike. It isn't my bike. 그 다음에 2번은 they are my friends. 하면 되겠죠. 이걸 또 보고 또 이게 또 뭐 그들의 것이다 이런 애들 가끔 있다니까. 그들의란 아니 뭐야 갑자기 그들의다 이렇게 하는 애들 있어. 이게 그들의냐? 아니요. 그들의는 뭐야? Theirs지. 그러니까 그래서 동원이 8번 아 9번까지 해서 나한테 따로 보내고요. 오케이, 왜 이렇게 늦었어? 아, 상담하느라. 너 뭔 상담을 그렇게 많이 하냐? 오케이. 그다음에 오케이, lazy의 반대말은 뭐예요? lazy의 반대말은 아이고 아, L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아 갑자기 스펠링이 헷갈리네? 그럴 때 뭐 찾아봐야죠 솔직하게. 쌤도 뭐 스펠링 다 가끔씩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L이 두 개였나? 한 개였나? 한 개네. 아유. 오케이. lazy의 반대말은 diligent입니다. lazy가 뭐예요? diligent 뜻 보이잖아. diligent. 아, 근면 앞성시다. 그럼 lazy는 뭐겠어? 걸렁걸렁한 뭐지? 게으른. 아, 게으른. 여기 다 있네. 게으른. lazy. 게으른, diligent, 부지런한. L 두 개 아니었네요. D-I-L-I-G-E-N-T. 성실한. lazy는 그러면 게으른이겠죠. lazy 딱 많이. 오케이. 그래서 얘는 줄일 수, 3번 같은 경우엔 줄였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고, I'm not a lazy boy. 나는 게으른 아이가 아니다. Are you a lazy boy? No, I'm not a lazy boy.
No, I'm not. 여러분들한테 이제 Are you a lazy? Are you a lazy boy? Are you a lazy girl? 하면 전부 다 yes라 그러겠죠. 그쵸? 아닌데요. 제가 볼 때 열심히 엄청 열심히 하는데요. 열심히 연습 열심히 하면서 힘들어하는 게 안쓰럽습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are very special의 뜻은 너는 매우 특별하다고 얘는 당연히 You are라고 줄였을 수 있겠죠. 이걸 또 뭐 이게 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발음 비슷하다고. 그 다음에 액트리스가 뭐예요? 여배우. 그렇죠. 여배우죠. 남자 배우는 뭐라고 그랬더라? 남배우요? 액터였죠. 됐습니까? 액터, 액트리스. 보통 요즘은 뭐 그 남자형 명사, 여자형 명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경찰관을 폴리스맨이라고 그랬었어. 근데 이제 그래서 폴리스 워먼이라고 하다가 에이 그거 뭐 굳이 남자 여자 차별하냐 폴리스 오피서라 하자. 오케이. 소방관도 옛날에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파이어맨이라고 그랬죠. 파이어맨. 네. 왜 남자? 됐습니까? 근데 파이어파이터로 파이어파이터 하면 성별 구분이 없어지잖아요. 네. 싸우는 사람이니까 그냥.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옛날에 우체부를, 요즘은 우체부가 없어서 요즘 뭐 잘 쓸 일은 없지만 옛날에는 포스트. 우체부를 포스트맨이라고 해서 포스트맨.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남자 배우, 여자 배우를 다 구분합니다. 이 단어는. 오케이. 그래서 famous가 뭐던가요? 유명한. 그렇죠. 유명한이었죠. 숙제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 줄였으면 she죠. She's a famous actress. 그녀는 유명한 배우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 유명한 배우. 유명한 배우란 대답 듣고 싶어. 유명한 배우. Is she a famous actress? 그건 그냥 확인하는 질문인 거예요. Yes, no question 물어본 거 아닙니다. 난 이 대답이 듣고 싶대. 이 대답만 듣고 싶어? 이 대답만 듣고 싶으면 What actress is she? 이겠죠. What are you? 왜 갑자기 상 너한테 뭐 물어봐? 그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Who are you? 내가 지금 갑자기 뭐 물어봤어요? 이거 뭐야? 이거. 직업. 아, What do you do? 왜 you냐고.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do?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job? 아니, what is her job? 아, what is her job? 하든지 또는 이런 이것도 가능은 하다 했어. 좀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 What is she? 맞히긴 했네. 그녀는 무엇이? What are you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What do you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What? 오케이. 그 다음에 내 좀 이따가 왜 틀린 문제 왜 틀렸는지 물어볼 거야. 알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야 돼. 이게 3번 동그라미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aren't가 들어갈 수 있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을 했어. 결국 이 문제도 또 이 그림 그리란 얘기네. 그래서 이 그림 그리고 여기다 대고 뭐 하란 말이야. 안만 길어봤자 안 돼 있으면 안만 길어봤자 하란 얘기네.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다네요? 그래서 you aren't smart. 너는 똑똑하지가 않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에게는 귀엽다죠? 아 귀엽지 않다죠? 그러면 my dog isn't cute.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isn't cute 해야 되겠죠. 그러면 x 표시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표시 없는 시험지를 보면 난 신기해. 천재들인 것 같아. 어? 저 천재인가봐요. 이런 표시가 없어. 이런 표시는 당연히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안 써 있는 시험지 보면 난 신기해 죽겠어. 천재들인가 봐. 학교 시험도 그렇게 칩니까? 네. 이런 거 당연히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험 치면서? 아, 헷갈리면 그냥 안 헷갈리면 안 써도 돼요. 아, 눈으로 한다. 네. 공부는 얘가 하는 거야. 아. 얘가 아는 게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they aren't from America.
그들은 뭐가 아니다? 오지 않았다. 미국에서. 미국 출신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사벨라 and I는 디자이너들이 아니다겠네요. 이사벨라와 나는 디자이너가 아닙니다죠. 그러면 이사벨라 and I는 안만 길어봤자 we aren't designer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그라미 친 것만 고르면 A, C, D죠. 됐습니까? My dog isn't cute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 저 알맞은 인칭 변화 인칭 대명사에 따른 알맞은 비동사를 골라보라는 얘기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이게 무슨 소리 하고 싶은지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네요. 또 Noah and Olivia are busy. 누가? 노아와 다. 그렇죠. 노아와 올리비아가 바쁘답니다. 뭐뭐뭐 parents are busy too.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완성되면 무슨 뜻인 거야? 그리고 그들은 부모님들 그들은 바쁘다 또한 아 다 해봤더니 노아랑 올리비아라는 애가 있는데 둘 다 바쁘대. 네. 근데 걔들 애들만 바쁜 게 아니고 부모님들 역시 바쁘다란 얘기네. 됐습니까? 네.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당연히 there죠. 근데 혹시 and 넣으면 틀리나요? 예, 틀리죠. 아, 쉼표가 있어야 되네. 오케이, and 들어가면 왜 틀려요? 이 parent 명사죠? 네. 그렇죠? 그럼 명사면은 뭐라도 앞에 이런 거라도 하나 써줘야지 영어에서. 관을 하나 쓰고 있어야죠. 그래서 관사, 관사는 얘 어는 그러면 안 되나요? 야, 어가 어떻게 되냐? 이거 페이런츠 복수인데, 맞습니까? 근데 관사가 없으니까 그들의 부모님들 또 바쁘다. Their parents are busy too.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결국 이제 이 문제 11번에서는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안 만길어봤자 뭔데? 데인데 여기서 필요한 건 주격이 아니고 뭐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소유격의 의미가 필요해진 상황이니까 day 얘를 그러니까 얘는 아예를 안만 길어봤자 할 줄 아냐라는 것과 플러스 이거 이 녀석을 안만 길어봤자 한 day의 소유격이 뭔지도 아냐라는 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봤네요. 자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이 뭔가 틀린 걸 골라라 이고요. 이거는 이제 문제의 난이도를 낮춰놨어요. 이 문제의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이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해놓고 뭐를 다 없애버린다? 밑줄을 다 없애버리면 난이도가 더 올라가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1번 문장 맞았으면 그대로 읽고 틀렸으면 고쳐서 저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볼까요? 네. 1번 Sally is in the library. 맞단 말입니까? 누가 다 해보면 요렇게 될 거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니까 얘는 두 가지 뜻 이다 하고 있다 중에서 있다죠. 셀리가 있다 도서관에. 그러면 여기에 밑줄 친 게 is였는데 is가 맞는 이유는 얘가 she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the librar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ere is she? Where is Sally? 라고 물었겠죠. Where is Sally? Sally 어딨어? She's in the librar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봤죠? 맞습니까? 틀린지 했으니까 맞았으면 그대로 틀렸으면 고쳐서 가볼까요? My pet's name isn't Dolly. 뭐 맞는 문장이다? 그러면 해석해보면 누가 다네요. 그래서 누가 나의 애완동물의 이름은 돌리가 아니다. 나의 애완동물의 이름은 돌리가 아니다인데 그러면 여기에 my pet name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됐습니까? 나의 애완동물의 이름 다시 말해 그건 돌리가 아니야. It isn't Dolly.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isn't 밑줄 쳐놨는데 틀린 거 없다.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가볼까요? 데니스 isn't hungry now. 그래서 누가 다. 데니스는 배고프지 않다. 지금. 언제? 지금.
됐습니까? 그러면 데니스 안 만기로 봤자 he니까 he isn't hungry now.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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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my and I am not friends. 맞죠? 아니요. 아닙니까? 그럼 발음이 고쳐서 읽으면 Amy and I are not friends. 오, I am 아니야? 당연히 I am 아니야? 왜냐면 Amy and I 남자 위가 맞자 we. 그렇죠. 이것도 또 누가다 해보면 누가 다지. 누가 다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에이미와 나는 친구가 아니다 라는 얘기니까 여기에 안만 길어봤자 we are not friends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가볼까요? John's brothers are kind to me. 됐습니까? 그래서 John의 남자 형제들이 어떻다? 친절하다. 누구에게? 나에게. John's brothers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됐습니까? 존스의 점 찍고 S한 이유는 존이라는 사람의 라는 뜻에 뭐를 만들어야 되니까? 소유격을 만들어야 되니까 존의 남자 형제가 한 명이 아니네요. 됐습니까? 두 명의 사람이니까 they are kind to me 하고 똑같이 이 자리에 R가 오면 되겠다. they니까 R가 맞다.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림을 보고도 의사가 보입니다. 됐습니까? 이 사람 이름이 뭔 것 같아? 미스터 존스죠. 미스터 존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가 뭐라고 물어봐요? 읽어볼까요? Is Mr. Jones a music teacher? 안만 길어봤자 he 한 거죠. Is he a music teacher? 그래서 그 미스터 존스라는 그 남자는 음악 선생님이니 했더니 이런 사진인데 그러면 당연히 다 대답은 No, he isn't a music teacher. He is a docto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 타임? 이과의 제목이 뭐라고요? 이과의 이 챕터의 제목이 뭐예요? 인칭대명사와 비동사. 뭔가 인칭대명사와 관계된 거겠지. 비동사랑 관계 있는 거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s가 들어갈 수 없는 거 됐는데 또 이 문제는 또 뭐 해봐라? 이거 찾고. 됐습니까? 또 뭐 해봐라? 안만 길어봤자 하라는 문제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일단 is가 들어갈 수 없는 거라 했으니까 일단 넣어볼까? 네. 그리고 읽어볼까? Is their house big?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그들의 집은 크니. 그렇죠? 예. 그럼 요렇게 밑줄 긋고 뭐라 그러면 돼? is죠. 예. Is it big? 그거 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집, 다시 말해 그것이 크냐 하니까 들어갈 수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단 써볼까? 그리고 읽어볼까? Is your uncle a pilot? 오케이.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 하고 싶은 거야? 너희 삼촌은 파일럿이니 비행기 조종사니. 그렇죠? 네. 그럼 어디다 밑줄 긋고? Your uncle에다 밑줄 긋고? He. 그럼 is he a pilot? 되죠. 그러니까 네. 너의 삼촌 다시 말해 그는 비행기 조종사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읽어볼까요? 네. Is you sleepy now? 됐습니까? 그 답은 3번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무슨 뜻이다? 너는 지금 잠이 오는
너는 졸리냐? 넌 잠이 오냐 지금? 됐습니까? 이성적에 잠이 오냐? Are you sleeping now? 뭐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할 때 여기 you고요. 잠시만요. 곧 오겠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다 일단 is를 넣어볼까? 오케이. 그리고 한번 읽어볼까? Is a computer cheap? 됐습니까?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다? 그 컴퓨터는 싸니? 그 컴퓨터 아닌데 그냥 컴퓨터 싸냐고 묻는데요. 저렴하니? 그렇죠. 그러면 여기 어디다 밑줄 긋고? A computer. A computer에다 밑줄 긋고? It. Is it cheap? 말 되죠. 그거 네. 싸냐? 컴퓨터 가격이 싸냐? 됐습니까? Is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is 넣고 읽어볼까요? Is she from... 브라질? 그녀는 브라질 출신이 할 수 있네요. 됐습니까? 요거랑 예. 같은 게 뭐였더라? Does she come from Brazil? 그렇지. Does she come from Brazil? 해도 되겠죠. 예.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Does she come from Brazil? 라고 물었을 때 브라질 출신이 맞다면 Yes, she does고요. Is she from Brazil? 라고 물었을 때 브라질 출신이 맞으면 Yes, she is 라는 것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5번. 자, 다음 보기에 밑줄 친 녀석과 쓰임이 다른 것은 했어. 그러면 일단 보기에 있는 문장 읽어볼까요? I like her hairstyle. 누가다? I가? Like her. 그녀의 머리 스타일을 나는 그녀의 머리 스타일을 마음에 들어 한다고요. 여기다가 뭐라고 쓰고 그녀의 라고 쓰고 뭐라 그럴래? 그렇죠. 이거 격이 다른 것과 다 같은 것을 구분하란 얘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1번 읽어볼까요? 시작. Her eyes are big. 은 무슨 뜻이고? 그녀의 눈들은 크다. 그러면 여기에 그녀의죠. 됐습니까? 그러면 같은 거 맞네요. 됐습니까? 네. 뭐 여기다가 뭐 X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같으니까 동그라미 했어 그냥.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읽어볼까요? Katie is her friend. 네, 뜻은 Katie는 그녀의 친구다. 그녀의네요. 됐습니까? 결국 이제 her에다 밑줄 거는 이유가 있죠. her는 뭐일 수도 있고 소유격일 수도 있고 I like her. 그렇죠. 목적격일 수도 있으니까 어디 목적격이 어디 있겠지 뭐. 됐습니까? 내가 수업할 때 소유격 뒤에는 뭐가 온다 그랬었죠. 이따 얘기해 주세요. 이따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읽어볼까요? I meet her every day. 누가다? 내가 만난다. 그녀를 얼마나 자주? 매일매일. 나는 매일매일 그녀를 만난다. 그러니까 여기 그녀를 이니까 얘는 무슨 격이다? 목적격. 목적격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r는 6가지 질문 중에 who 또는 whom에 대한 대답이고요. Everyday는 뭐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얼마나 자주. 그게 영어로 그렇지.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었죠. 또 how often을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문 열었냐고 묻는 거 아니고요. O P O P O P E O P O F P. 다 틀렸어요. 그렇습니까? How often? 얼마나 자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Are you her mother? 너는 그녀의 어머니니. 그 다음에 Is her cat from Thailand? 그녀의 고양이는 태국에서 왔냐? 태국 출신이냐? 그러면 여기에는 her hairstyle, her eyes, her friend, her mother, 그 다음에 her cat. 공통점? 그래서 소유격 뒤엔 뭐가 와야 된다? 명사. 됐습니까? 그리고 요거를 한 단어로 표현한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소유격 대명사. 소유격 대명사라고 한다. 아이고 똑똑들 하시네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hers are big이 되는 거죠. 그녀의 것들은 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읽어볼까요? Okay. You are not quiet and kind. 뜻은 너는 조용하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다. 됐습니까? 너 조용하지도 않고 친절이 뭐 이상한 문장이다. 조용한 거하고 친절한 거 뭔 관계인데? 뭐 어쨌든 넌 조용하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같은 뜻이 되라고 했는 거 보니까 예, 뭐하라는 거 같아 이거. 여기다가 예? 이거 안 만길어봤자? 안 만길어봤자 아, 아니고 유를 안 만길어봤자 하면 뭐예요? 유인데. 그래서 읽어볼까요? You aren't quiet and kind. 뭐 뭐에 대한 얘기? 이거 뭐 문제가 이래 이거. 아 축약형. 그렇죠. 축약형에 대한 얘기죠. 축약형 짝 쓰기 귀찮아서 안 쓴 거야. 축약형에 대한 얘기죠. You aren't quiet and kind. 그래서 얘는 quiet야. Quiet. Quiet. 오케이. 요 한번 읽어볼까? Quite. Quite. 얘는 quite고요. Quite고 뜻은 꽤, 상당히 라는 뜻이야. Quite. 네? 오, 그렇죠. 이거랑 같은 뜻 가지고 있는 거 뭐였더라? Pretty. Pretty. 예쁜 꽤. 그렇죠. 네. It's pretty cold 하면 예쁜 추운이 아니고요. 꽤 추운이란 건. 꽤 추운. Pretty cold. 됐습니까? Pretty cold. 오케이. 그, 준비됐습니까? 다음. 아, 참. 그럼 얘는 지금 다시 돌아. 얘는 quiet잖아. 그치? Quiet. 그러면 quietly. 어, 이건 quietly. 오, 그렇지. 얘는 조용히네. 어, quietly 무슨 시지? 어찌 말했다고? 조용히. 오케이. 오케이. quiet는 조용하니까 어떤 시고요? 형용사고요. 형용사에 ly 붙이면 무슨 시가 될 수도 있다. 어찌 시 부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kind는 뜻이 뭐였고 친절한이고 그럼 친절하게는 뭐게? Friendly. 친절하게는 friendly. friendly가 아니고 kindly죠. friendly 친절. 아, 네, 여기서 설명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 얘기한 나오는 바람에 중요한 거라서 설명해야 되겠네. 자, 그래서 어떤 내가 분명히 지금 방금 뭐라고 했냐? 어떤 시에 ly 붙이면 뭐가 될 가능성이 90%다. 어찌 시 부사가 될 경우가 대부분이다. 친절하게야. 얘는 친절하게. 어찌 말했다고? 친절하게 말했다. 어떤 사람이라고? 친절한 사람이라고. Kind girl. She speaks kindly. She speaks. 그녀가 뭐 한다? 말한다. 어찌 kindly. 됐습니까? 그런데 내가 분명히 어떤 시에 ly 붙여야 부사된다 그랬어.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 오케이. 그렇죠. 어? 이거 친근한이죠. 어떤 시래? 이거 무슨 시야? 어떤 시? 이거 어떤 시죠? 오. 그럼 ly 떼볼까? ly 떼면 뭐가 남았어? 프렌드 친구지. 네. 무슨 시야 이건? 명사. 이름 시 명사죠.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명사에 ly를 붙이면 어떤 시가 됩니다. 형용사. 아. 근데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 어찌 시가 되는 경우가 90%야.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볼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Lovely. Lovely 무슨 뜻이야? 사랑하는? 사랑스러운이 사랑스러운. 이거 떼볼까? ly love 하면 사랑 또는 사랑하다. 사랑이란 뜻일 때 명사죠. 그래서 명사에다가 ly 붙이면 형용사 어떤 시 되고요. 형용사에다가 ly 붙이면 어찌 시 부사가 됩니다. 근데 다 그러면 좋겠는데 안 그럴 때가 있어서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불규칙. 아. 카인드 카인디드 나올 것 같냐고. 아, 카인디드. 러브드? 아, 러브드 나오겠는데. 카인디는 카인드 아닌가? 카인드.
야, 근데 러버는 사용하다잖아. 그럼 좀더 있으면 러버드도 나올지 않을까? 이디 붙여가지고. 러버드? 하다시 디드. 사랑해서. 뭐 디드 들어가도 그거 분위기 칠 것 같은데. 디즈. 러브. 아이디가 KOD라 콩드? 오케이, 17번 이제 뭐가 없냐.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오른 것은 이 없어. 모난이 됐습니까? 네. 오케이, 밑줄을 쳐놨으면 좀 찾기가 쉬울 텐데 없어. 전체적으로 다 보란 얘기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This is his pencil. 이것은 그의 연필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틀렸죠. 네. 어디가 틀렸는데? 디스즈. 디스즈가 뭐가 잘못됐는데? 디스즈로 바꿔야 돼요. 오케이, 그렇죠. 이즈로. 얘는 어떻게밖에 안 된다. 디스 이즈로 뭐 할 수 없다라고 배웠었냐? 축약할 수 없다라고 배웠어. 축약 불가야.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동그라미 하는 녀석 또는 이렇게 고치는 부분이 없는 문장을 찾아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its neck is very long. 그것의 목은 어떻다? 매우 길다 이러고 있죠? 네. 틀린 곳이 없네요. 오케이, 만약에 여기에 점 하나 찍었으면 틀렸죠? 그것은 목이다 길다 이러고 있네요. it is의 주말이니까 됐습니까? is가 두 개 있으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these pictures are our. 어디가 틀렸어? 바르게 고치면 These pictures are ours 해야죠. 됐습니까? 여기엔 our 자리가 아니고 ours의 자리다. 자, 여기서 더 얘기할 게 있는데 these랑 관계 있는 건 this죠. 네. 그렇죠? 또 뭐 거리적으로 따져보면 that. that이 있고 또 뭐가 that 있었더라? those. 오, 드디어 기억하는구나. 도즈. 됐습니까? 자, 알아. this는 어디 있는 몇 개? 가까이는 한 개. 그래서 뒤에는 무슨 명사? 단수 명사. 네. these는 가까이는 여러 개. 만약에 뒤에 명사를 붙이고 싶으면 반드시 복수 명사. that은 한 개. 그래서 뒤에 명사를 붙이고 싶으면 단수 명사. 도즈는 멀리 있는 여러 개. 뜻은 저것들이죠. 네. 그래서 뒤에는 명사를 붙이고 싶은 경우에는 복수 명사.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did 뒤에 pictures 온 거 맞고 요렇게 해서 앞만 길어봤자 day니까 그 뒤에 are가 온 것도 다 맞았죠. 여기까지는. 네. 그렇죠? 그래서 they are our 하는 바람에 틀렸죠. 그것들은 우리들의 것이다. 소유격 대명사가 필요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와우, 웃긴 문장이 보이네요. My favorite season is spring. 나의 최애 계절은 봄이다. 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봄이에요. My favorite season is spring.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입니다. 모르면 적어두시고요. 예.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your favorite? What is your favorite season? 그렇죠. What is your favorite season? 네. 니까 네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무엇이니까 뭐라고요? What is your favorite season?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5번 Jim and Kelly isn't late for school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을 준비 됐죠? 네. 읽어 볼까요? Jim and Kelly aren't late for school. 그렇죠. Jim and Kelly aren't late for school. 그래서 누가? 짐과 켈리가 지각하지 않았다. 어디에? 학교에. 안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데이인데 데이 이즌트가 웬 말이냐. 됐습니까? 외워야 할 수고가 보이죠?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Be late for. 지각하다 라고 했으니까 지각한 하고 싶으면 late for. 지각하다 be late for. late은 그래서 늦은 이란 뜻의 형. 자, 말 나온 김에 하면 되겠네. 내가 아까 전에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 시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사족을 붙였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다고 얘기한 적 있죠. 자, late. 네.
의 뜻은 늦은 이란 뜻도 있고 늦게 이란 뜻도 있어. 없지 늦게 어떤. 그래서 얘는 뭐도 되고 어떤 시도 되고 어찌 시도 됩니다. 지금은 어떤 시로 쓰였고요. Get up late. 어찌 일어난다고? 저기에 late에 very soon. I get up late. I get up late. 내가 어찌 일어난다고? 늦게 일어난다. 그 I get up late 할 때 late은 이 뜻입니다. 네. 됐습니까? 그리고 lately는 무슨 뜻이냐? 얘는 최근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late하고 lately는 추석이나 설에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그렇죠, 만나지 않죠. 추석이나 설에 만나는 사람들은 친척이죠. 관계가 있는 애들이죠. 그렇죠. late하고 lately는 아무 관계가 없어서 추석이나 설에 모이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뭐 kind하고 뭐 kindly하고 그 다음에 kindness하고 이런 애들은 추석에 또는 설에 추석에 모여서 송편도 나눠먹고 설에 떡국도 같이 먹겠죠. 예. 친절한 친절하게 친절 친절하게 떡국을 얘는 무슨 시인 것 같아요? kindness 내가 아까 슬쩍 뜻을 얘기해줬는데 친절하게. 아 그럼 kindly는 뭐해? 네, 아 아니요. 어찌 친절하게 여기 있어요. 얘는 친절이라니까요. 아 친절이요? 향친절. 네? 이건 무슨 시예요? 명사요. 명사죠. 됐습니까? 셀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추상. 그렇지. 아이디어라서. 아이디어. 추상 명사라서. 아 추상 명사. 됐습니까? 네. 마음 속에 있는 거죠. 됐습니까? 아 이거 내 친절이야 이러면서 줄 수 있습니까? 이게 나 친절이야 이러니까 아니죠. 물건이 아니죠. 마음속에만 들어있죠. 오케이. 그래서 late하고 lately는 아무 관계 없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처음 얘기했어. 됐습니까? 앞으로 7번 남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X 표시했는 아 옳은 거 고르라 했구나. 2번이 답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8번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완성시켜 쓸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신발들은 새거니. 그랬더니 그래 그것들은 그렇다 새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채울 준비가 됐네. 채워 넣어볼까요? 시작. Are the shoes now? Are the shoes new? 야, new. 그랬더니 new, yes. Yes, they are. They are. 가끔씩 여기 보면 어떻게 써서 틀리는 애냐? Yes, 네. the shoes 딱 쓰고는 칸이 그래, 더 없어서 어떡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 내가 대답할 때 반드시 뭐해라 그랬어.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반드시 안만 길어봤자 해야 된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the shoes 안만 길어봤자 they are. New 생략이죠. Are the shoes new? Are they new? 그것들 세 권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알맞은 거 비동사 알맞은 거 고르란 말이네요. 오케이. 뭐 쉽죠.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A는 뭐? Are they scientists? Are they scientists? Yes, they are. No, they aren't. 그들은 과학자니?라고 물어봤고요. 2번 Am I a student? 그렇죠. 교통사고 나서 기억상실증 걸린 거죠. 내가 학생인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C는 가볼까요? Is Miss Brown a nurse? 그렇죠. 여기에 MR이 아니네요. 미스터가 아니고 미스니까 네. Miss Brown은 안만 길어봤자 She 그래서 Miss Brown 다시 말해 그녀는 간호사인가요?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RM is네요. R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 2, 3, 4, 5 중에 뭔가 틀린 걸 찾아서 바르게 고쳐라. 오케이. 그래서 총 몇 개 문장이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다섯 문장이니까 선택지도 다섯 개네. 됐습니까? 오케이. 마지막 그대로 읽으세요. 시작. Mark is from Australia. 마크는 호주 출신이다. 됐습니까? 네. He니까 is 아무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장 그대로 아니면 고쳐서 시작. He lives in Seoul now. 그래서 he는 Mark
대신 왔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더즈 하다시 더즈 썼죠. 네. 지금은 서울에 산다니까 마크라는 사람이 호주에서 온 사람인데 지금은 서울에 산다고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그대로 아니면 고쳐서 가볼까요? His family lives in 서울 too. 그의 가족 또한 서울에서 살고 있다. 역시. 됐습니까? 네. His family 안만 길어봤자 he 아니면 she. 오케이. 지금 it 취급하고 있는 거 보이죠? 아, 네. 됐습니까? 네. 자 가족이라는 네, 나중에 설명할게요. 어쨌든 얘 it 취급한 거고 그 다음에 his는 뭐 대신 왔다? Mark's 대신 왔죠. 네. Mark's family, his family. 소유격 오는 거 아무 이상 네.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고쳐서 아니면 그대로 가볼까요? His father works in Suwon. 그의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수원에서. 됐습니까? His father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works 맞고 틀린데 없죠. 그러면 뭐 5번이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Mark loves him very much. 어? 아 그래요? 헐가 목적격이 안 됩니까? 자, 이 자리에 와야 될 건 누구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야 이 자리에. 그쵸. His father. He, 아. Mark loves his father very much죠. 어? 아빠 여자 만들 거예요. 어? 이 자리에 원래 문장 길게 표현하면 Mark loves his father very much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헐가 안 되는 거죠. 여잔 줄 알았다. 어, 헐가 문법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고 뭐 네. 내용적으로 안 되는 거죠. 내용은 이해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안 하고 푸는 애들? 해석 안 하고 문제 푸는 애들. 이게 도대체 뭐가 틀린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어? 마크 러브즈. 어? 목적격 잘 왔네. 헐. 어. 글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문법적으로 헐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아빠는 수원에서 일하신다 라는 얘기를 해놓고 마크는 그녀를 엄청 사랑한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빠인데?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her를 5번이라고 쓰셔야 되겠고 5번의 her를 him으로 고쳐줘야 되겠다. 아, 됐어. 아.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서술형, 참 얘는 왜 타임 해야죠? 문제를 알고 쓸까요? 어, 왜 주는 수업? 아니요, 내 뜻을 몰라가지고 처음 놓치 쓰였어요. 그러면 얘를 고른 이유는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뒤에 여기까지 박았는데 아우가 뜻이 아우야, 아프다. 아, 문제를 아우가 아프다. 얘는 왜 틀렸어? 이거야? 어. 희한한 방법이네요. 자, 계속해서 오케이, 서수요. 다음 표를 보고 대화를 완성해라. 완전한 문장으로 써야 한다. 오케이, 그래서 네임이니까 당연히 이름일 거고 제시카, 에이바, 지호네요. 그 다음에 잡이니까 뭐예요? 직업이죠. T
teacher, student, student. 그러니까 제시카는 teacher란 말이구나. 그다음에 country는 뭐라고 물었을 때에 대한 대답. Where are you from에 대한 대답이죠. 출신. 그래서 캐나다, 캐나다, 코리아 이렇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에이바 앤 지오 뭐 이거 누가 에이바와 지오는 학생들이다라는 말을 만들란 얘긴 거고. 그다음에 is Jessica a student? 제시카도 선생님 아니 학생이냐라고 물었죠. 됐습니까? 그럼 뭐 다 됐네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학생이냐라고 물었는데 아니다고 해야 되겠죠. 선생님이니까. 됐습니까? 제시카 선생님이니까. 그럼 그녀는 뭐다? She is teacher. 그렇죠. 그녀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완성시켜 봅시다. 시작. Ava and Jiho are students. Is Jessica a student too? No, she isn't. She's a teacher. 아, 안 적었다. 안 적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어를 안 적죠. 왜 써야 되는데? 어요? 나는 teacher 명사고 셀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몇 번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수업 씨. 아 수원 씨 아니 말고 이 teacher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몇 번째로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처음으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뭐 써야 된다고? 그럼 두 번째 말 때 안 써도 더 teacher지 그때부터는. 아까 그거라며. 됐습니까? 맞았다. 이제 틀려봐야 돼. 나는 반은 맞아도 반은 틀렸거든요. 틀린 거지 뭐. 틀린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계속 아이고 좀 그렇네. 그래서 세창 이렇게 하고 넌 옆에 좀 가 있어라. 그래서 뭐 이거 완성시키면 제시카와 그리고 에이바는 캐나다 출신이냐라고 묻는 거겠네요. 네. 그러면 그렇다라고 대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is Gio from Canada? Gio 캐나다 출신이냐라고 물었죠. 네. 그렇죠. 이렇게 다 보이죠. 네. 그러면 여기에 아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Gio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남자요. 그러면 그는 어디 출신이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어디 출신이야? 한국 출신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 머릿속으로 우리말로도 바꿔봤으니까 가볼까요? Are Jessica and Ava from Canada? Yes, they are from Canada. 그 다음 계속해서 Is Jiho from Canada? No, he isn't. No, he isn't from Canada. He is from Korea. 와 맞았다. 물론 he is 쓴다고 해서. 이걸 맞았다니까. 됐습니까? Are Jessica and Ava from Canada? Yes, they are from Canada. Is he from Canada? No, he isn't from Canada. He's from Korea. 제시카와 에이바는 캐나다 출신이니? 그래. Yes, they are from Canada. Is Gio from 정답. Canada too? 여기는 to를 넣어주는 게 좋겠죠. Is Gio from Canada too? Gio 또한 캐나다 출신이니? 아니야. 한국 출신이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읽어볼까요? It is my favorite picture. 그것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또는 그림이다. 그래서 나 집어넣으면 It is my favorite picture. It is not my favorite picture. 물론 it not이라 적어도 되고요. Isn't it isn't라고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It's not. 이것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picture가 아니야. 그 다음에 they are in the same club. 그들이 뭐한다? 그들은 있다. In the same club. 같은 동아리 클럽에 있다. 또 클럽이라 해도 상관없고요. 됐습니까? 네. 그들은 같은 동아리에 있다를 묻는 말로 바꾸면 Are they in the same club? 하고 반드시 물음표. 안 하면 틀립니다. Are they in the same class? Yes, they are. No, they aren't. 반맛 반틀이네 이것도. 틀렸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4번 칼질을 합니다. 누가? 그 책들은 나의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더 아 여기 도즈를 쓰라고 그랬구나. 어, 저 책들로 바꿀게 그러면. 네. 어디 있는 느낌 살려야 돼? 가까이 있는 여러 개. 아 저 책이. 멀리 멀리 있는 여러 개. 됐습니까? 그래서 도즈. Books is mine. Are 아니, mine. Those books are mine. 저 책들은 나의 것이야. 아. Mine은 풀면 Those books are my book. My books죠. 아, 또 my book이래네. 나 진짜 얼탱이도 없게 되겠어. 아. 됐습니까? Is라고 적거든요. 그 다음에 칼질을 합니다. 누가 My mother 누구를 Loves 뭐한다? 사랑한다. 그래서 누가다? My mother loves me. 물론 뭐 마음 쓴다고 해서 틀리진 않겠고요. My mom loves me. My mother 안만기라부터 쉬니까 does 들어갔죠. 네. 됐습니까? 네. 네. 뭐 질문 이거는 안 돼요. 뭐 이런 거 없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자 이런 식으로 5번 6번 있고 긴 글이 나오면 문제를 먼저 봅니다. A, B, C에 알맞은 비 동사를 넣으랍니다. 됐습니까? ABC에 빈칸이 있고 알맞은 비동사를 넣어라. 그 다음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Are Peter and your 뭐야 이게? Brother 에? 이게 무슨 질문이야? Peter 아 내가 얘를 you로 봤어. 어, Are Peter and you brothers군요. 나 안 쓰고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 안만 길어봤자 네 you죠. 네? 아! 피터와 너 다시 말해 뭐야? 너희들이죠. 안 그래? 네? 데이도 된다고요? 데이 아니라. 오케이. 너랑 민준이 다시 말해 뭐? 너희들. 아. 유가 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들이냐? 그럼 너 데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니들은 형제지간이냐고 묻고 있죠 지금. 피터와 너 다시 말해 니들은 어? 내 설명 좀 들어라. 어? 피터와 너 다시 말해 니들 형제지간이냐? 응? 어, 민준이 너랑 민철이랑 형제지간이냐? 니들 형제지간이냐? 이렇게 안 묻냐? 어? 그들은 형제지간이냐 이럽니까? 그럼 여기에 형제지간인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광팬이 한번 칠해볼까? I have several close friends. 오케이. 얘는 설명해야 될 거고. Survivor. 오케이. 얘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쵸? They are Sue, Peter and John. Sue and I are. Where are인지 궁금하고. In the same class. She가 누구 대신 왔는지. She is very nice to me. She가 누구 대신 왔는지 궁금하고요. Peter and John are my neighbors. 왜 네이버 하면 왜 안 되는지. 왜 neighbors 해야 되는지. They are my brothers. 그 다음에 They know Sue too. They가 누구 대신 왔는지. So we often meet her together. We가 누구 대신 왔는지. Her가 누구 대신 왔는지. Today is Sunday. Peter and John 뭐 여기 뭐 ABC는 비동사 노라는 거니까 뭐 내용 파악을 굳이 못하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넣어볼까요? Peter and John are they니까 in the house, in their house. Peter and John are in their house. Sue is in her grandparents' house now. I am in the park with my sister now. 됐습니까? 형광펜치를 할 거는 요거 점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그랜드 페런츠 할 때 점이 왜 있어야 하는지.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윗에 세 가지 뜻 얘기해줬죠? 됐습니까?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윗 1, 2, 3 해봤죠. 자 먼저 설명할 건 several에 대한 얘기인데요. several은 뜻이 예닐곱 개의 라는 뜻입니다. 예닐곱 개의 네?
그러니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어떤 숫자를 표현하고 싶었나 봐. 그래서 several은 몇몇의, 약간의, 예닐곱 개의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several이 생긴 게 뭐랑 되게 비슷한 게 생겼냐면 seven. 오, 그렇죠. seven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네. 그렇죠. 그러면 several book, books money. Okay. Several 하고 seven 하고 관계가 있다 그랬죠. 네, 그리고 several의 뜻이 내가 설명 좀 하자. 예닐곱 개의라 그랬어. seven의 뜻은 뭐야? 일곱. 일곱. several의 뜻은 칠 근처의 어떤 숫자. 네. 그러면 several book, books, money 뭐 셋 중에 뭐? books요. several books밖에 안 된다고요. 네. 됐습니까? 네. 그럼 many 같은 애야? much 같은 애야? 네. many 같은 애라고요. 네. 다음 several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어떤 숫자를 얘기하고 싶고 seven과 비슷한 숫자 뭐 예닐곱 예닐곱 개 이런 애매한 숫자를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해서 얘를 close라고 읽으면 하다시가 되고요. 네. 얘를 close라고 읽으면 어떤 시나 어찌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I have several 무슨 무슨 friends 돼 있으니까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될 상황이야? close friends야, close friends야. close요. close friends죠. 그래서 close라고 읽으면 하다시로서 닫다란 뜻인데 close라고 읽으면 어떤 친한, 가까운 이런 뜻입니다. close라고 읽으면 친한 또는 가까운, close라고 읽으면 닫다. 닫다 친구들은 아니겠죠. 가까운 친구겠죠. I have, 내가 갖고 있는데 several close friends, 몇 명의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몇 명의 친한 친구들이 있대요. 그러면 말을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어질 내용은 당연히 친구 소개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y are Sue, Peter and John. 됐습니까? they는 뭐 대신 왔어? the friends 대신 왔겠죠. the my close friends겠죠. 나의 친한 친구들은 Sue랑 Peter랑 John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한 명씩 뭐 소개하는 것 같아. Sue and I 앞만 길어봤자 we니까 are 맞죠? Sue와 나는 in the same class. 그러면 Sue is my class mate. 그렇지. 눈치 빠르네. 됐습니까? Sue is my classmate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죠? 클래스메이트가 뭔데? 단친구. 그럼 수랑 나랑 있다. 어디에? 같은 반에. 같은 반에 있으면 클래스메이트죠. Sue is my classmate하고 똑같은. Sue and I are in the same class. 그럼 she는 당연히 Sue 대신 왔죠. Sue is very nice to me. Sue가 나에게 매우 잘해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ue에 대한 얘기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Sue는 글 쓴 사람의 반친구고 나에게 매우 잘해준다 그랬어. 이 대답 듣고 싶어? Very nice란 대답 듣고 싶어? 어떻게? 그래서 How is Sue to you?라고 물으면 되겠죠. How is Sue to you? Sue는 너에게 어떻니? 어떻게 해주니? She's very nice to me. 그 다음 이제 다 두 번째 친구인 Peter에 대한 얘기입니다. Peter는 남자죠. 됐습니까? Peter and John. 앞만 길어봤자 they니까 are 어울리죠. 됐습니까? 그리고 앞만 길어봐서 데이니까 Peter and John은 앞만 길어봐서 데이니까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에 my neighbor라고 하면 절대로 안 돼. 네. 반드시 뭐라고 해야 된다? neighbors 라고 해야 된다고요. 네. 복수형 명사가 여기 꼭 와줘야 된다는 거. Peter와 나는 뭐다? 아, Peter와 John은 나의 뭐래요? 이웃이랍니다. 됐습니까? neighbor 이웃이란 뜻이고요. 선생님 네이버 그거 파란 초록색 창 아니에요? 그건 네이버구요 이 친구들아. 네이버. 얘는 네이버.
Peter and John are my neighbors. Peter와 John은 나의 이웃들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이웃 친구입니다. They are my brothers. 됐습니까? 그들은 나의 형제다. 형제인데 분가했단 말이야. 나이가 많은 형이면 따로 집을 나가서 살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y는 Peter and John을 안 반기려봤자 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형이 나이 많은 형이 스무 살 넘은 형이 둘 있는데 애들이 나가서 사는데 근처에 산단 말이에요. 친구예요. 뭐가? 그 friends라고 막 위에. 그러게. 왜 친구지? 가족이. 이상하네 이거. 됐습니까? 이상하다. 나에게는 몇 명의 친한 친구도 있다. 수, 피터, 존이다. 같은 반 친구고 피터와 저는 나의 이웃인데 걔들은 내 브라더다. 좀 희한. 지금 형제가 친구인가? 희한하네요. 글이 왜 이래? 아, 계속 보겠습니다. 네. They knows too. They는 Peter and John 대신 왔죠. Peter와 John이 뭐한다? 알고 있는데 수를 안됩니다. 됐습니까? So we often meet her together. 그래서 우리는 자주 뭐한다? 자주 만난다. 누구를? 그녀를 함께 만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we는 글 쓴 사람하고 Peter, John이죠. 네. 세 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Peter랑 John이랑 글 쓴 사람이 we고요. 글 쓴 사람이 포함됐죠. 글 쓴 사람 I가 포함된 여럿이니까 여기에 we로 해놨죠. 자주 그녀를, 수를 만난다. 됐습니까? Okay. Today is Sunday. 오늘은 일요일이고 Peter and John are, they are in their house. Peter와 John은 어디에 있다? 그들의 집에 있다. Sue is in her grandparents' house now. Sue는 있다. 어디에? 그녀의 조부모님의 집에 지금. 됐습니까? 여기에 S로 끝난 복수명사의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원래 소유격은 점 찍고 S죠? 네. 근데 복수형은 S로 끝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점만 찍어도 되고 점 찍고 S를 써도 돼. 됐습니까? 점 찍고 S를 써도 되고 점만 찍어도 된다. 그러니까 둘 다 틀린 게 아니란 말이야. S가 없는 것도 틀린 게 아니고 S가 있는 것도 틀린 게 아니다. 예? 아니 근데 예? 그 parents하고 왜 띄어져 있어요? 뭐가 띄어져 있는데? 여기 아 원래 한 단어인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야 줄 바꿈을 해야 될 때는 한 단어 여기서 띄어쓰기 한 거 아니에요 라는 뜻으로 줄을 사용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 위에 이 parents를 원래 한 단어니까 parents를 위에 쓰려고 그러면 이게 너무 빽빽해진단 말이야 윗줄이. 그렇다고 해서 grand를 밑으로 내리자니 위에가 너무 성그러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한 단어인데 어쩔 수 없이 잘린 거예요 라는 뜻으로 줄을 쓴 겁니다. 됐습니까? 네. 뭔지 이해를 못하는군요. 얘가 한 단어니까 원래는 한 줄에 있어야 된다고. 응? 네. 그런데 한 줄에 있으려니까 위에다 쓰려니까 너무 글이 빡빡하게 붙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다고 그랜드를 밑으로 내리자니 위에가 너무 텅텅 비게 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단어라는 뜻으로 줄친 거예요. 됐어요? 네. 오케이. 좋은 질문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am in the park. 나가 있다. 어디에? 공원에. 어떻게? 나의 누이와 함께 지금. 됐습니까? 나는 지금 그러니까 각자 있는 곳이 일요일에 각자 있는 곳이다. 피터와 자는 지들 집에 있고 수는 어디 있고? 할아버지 할매 댁에 갔고 그 다음에 나는 공원에 누구랑 같이? 시스터랑 같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위세 세 가지 뜻 함께 뭐뭐와 함께 앞집이시고요. 뭐뭐으로 뭐뭐을 사용하여 네 뭐뭐를 가지고 있는 아니 말씀 그 다음에 뭐뭐을 가진 A girl with long hair 그녀는 긴 다리를 가졌다. 어, 하다십니까 위시? 아, 가진 A girl with long hair를 끊어 읽기 하면 긴 머리를 가진 여자요 이렇게 되겠죠. 어떤 걸? 긴 머리를 가진 소녀. 가지고 있다 아닙니다. 네. 그건 she has long hair 이렇게 해야 되고 하다시 써야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뭇을 사용하여 뭐뭇으로라는 도구를 나타낸 뜻도 있고요. With a hammer 한번 보겠습니다. With a hammer
망치를 사용하여 윈 여기에 윈은 모모와 함께란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ABC 다 채웠습니다. 뭐 I였고 그 다음에 is였고 am이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피터와 너는 brother 관계니? 라고 물어봤죠. 그쵸? 네. 그럼 니들 brother 관계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yes, yes we are 하면 되겠죠. 야, 니들은 형제지간이냐 물었는데 그래, 니들은 그렇다 이럽니까? 우리는 좋다. Yes, we are brothers. 네. 그게 좀 이상해. 뭐 친구이자 브라더 관계인가요? 뭐 어쨌든 그 같은 반에서 남자 형제 아닐까요? 같은 반에서 남자 형제? 아, 그 뜻인갑다. 아, 알겠다. 천진데? 그렇죠? 피터랑 좌는 내 친구고 피터랑 좌니 둘이 형제라 이 말이네요. 아, 오 뭐야? 아 그렇네. They are my brothers가 아니네. 아. They are my brothers가 아니고 그냥 오. They are brothers라고 했네. 됐습니까? 성은 같겠지. 둘이 피터 김 뭐 그 다음에 또 뭐야? 좌한 김 뭐 이렇겠죠. 아, are Peter and you brothers 아닌 거 아니야? 어 그러면 no, 아 no, 그렇죠 no, 맞네요 아니네요 그렇죠 어우 덕분에 그러면 오, 당연히 답은 no, no we aren't 됐습니까? 네. 우리는 형제간은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1시간 26분 자 그리고 아니야 지금 현재 시간하고 11분 차이나 27 물지명사 30초 자 일단 문제 풀이 할 것들 있죠. 네. 예. 포커스 9 아, 포커스 9 제목이 뭐예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인데 조그맣게 제목이 또 하나 더 붙여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뭐하고 뭐? 규칙 변화와 부규칙 변화. 그 중에 규칙 변화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 변화가 A, B, C, D, E가 있었는데 이 책에 조금 부족한 부분 설명했었습니다. O로 끝나는 경우에 그래서 토메이토즈하고 비디오즈는 다르다. 또 토메이토즈는 ES인데 비디오즈는 S다. 그게 왜 그렇다? O 앞에 모음이냐 자음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좋겠는데. 근데 자음 플러스 O로 O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S만 쓰는 세 가지 단어가 있었으니 전부 다 어느 나라 출신이다? 독일어 출신이다. 독일의 유명한 거 피아노, 자동차, 그리고 사진. 전부 다 독일 사람이 발명한 거다. 그래서 자동차 카 말고요. 오토즈, 피아노즈, 포토즈. 됐습니까? 그럼 만나볼까요? 그래서 A, B, C, D, E 규칙 이렇게 그냥 S 붙이면 A였고요. 스즈시치 또는 O인데 자음 O라서 ES면 B 규칙이었고요. 그 다음에 Y로 끝나는데 자음 Y면 IES, C 그 다음에 모음 Y라서 그냥 S면 D 규칙 그 다음에 F 소리 끝나면 VZ 한다 E 규칙 됐습니까? 자 그러면 lady 아가씨 란 뜻이고 숙녀 란 뜻이고 숙녀들 할 수 있으니까 숙녀들은 ladies다 그래서 A, B, C, D, E 중에 C 맞나요? 네 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열쇠 란 뜻에 키 열쇠들 하고 싶으면 keys죠 그럼 얘는 뭐다? D죠 됐습니까? A, E, I, O, U 됐습니까? 열쇠들 모음 Y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이 자음 Y면 IES 모음 Y면 그냥 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진들 하고 싶으면 Photos 됐습니까? 자 얘를 O로 끝났네 그러면 얘는 뭐겠다 비규칙이겠다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독일어 예. 그냥 ES 하면 안 되고 S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손목시계란 뜻일 때는 복수형이 가능하겠죠. 지켜보다가 아닙니다. 지켜보다로서 여기에 S 붙이는 게 아니고요. 손목시계를 하고 싶으면 watch is go. 그러면 얘는 뭐? 몇 번 규칙? 2번 규칙. B 규칙이죠. 스즈 시치 또는 자음 오라서 ES 하는 경우.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늑대 wolf고 늑대들 하고 싶으면 울 vz. 그래서 얘는 뭐? E 규칙이죠. F 소리로 끝나는 경우에 v 소리라는 V로 바꾼 다음에 ES 한다. 울 vz. 그 다음에 카메라, 카메라들 할 수 있고 카메라들 하고 싶을 때는 카메... 아이고 카메라 즈 하면 되겠고 얘는 A, B, C, D, E 중에서 S, A 규칙이죠. 네, 막 찍깁니까? 아니요. 그 다음 포테이토죠. 감자, 감자들 하고 싶으면 포테이토 즈. 그래서 얘는 뭐? 몇 번 규칙? 몇 번 규칙? 비규칙. 비규칙이죠. 스즈 시치 또는 자음 플러스 오라서 ES 하는 경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우죠. 여우 팍스고 여우들 하고 싶으면 팍시즈고 A, B, C, D, E 중에서 B. 스즈 시치 중에 스 소리로 끝났죠. 네. 그래서 ES 한다. 오케이. 그 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look at the dog. It's really cute. 됐습니까? 왜 독스가 왜 안 되고 더 독이 왜 될 수밖에 없죠? It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it는 it is의 줄임말이고 it is really cute이고 그럼 it은 지금 뭐를 안 만기려봤자 한 거야? 독을 안 만기려봤자. 더 독. 더 독 안 만기려봤자 it 한 거죠. 만약에 더 look at the dogs가 답이 되고 싶으면 they is구나. 아, they are really cute 이런 것이 있었으면 그때는 look at the dogs겠죠. 네. 근데 it is really cute 했으니까 여기서 무슨 명사가 필요하다? 단수 명사가 필요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Amy has a fur. Class is on Friday. 누가다? 에이미가 가지고 있다. 얼마나 많은 수업을? 네 개의 수업을. 언제? 금요일 날. 됐습니까? 에이미는 금요일 날 4교시가 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4란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준비해왔죠? 네. 좀 이따 해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리고 2번은 for 뭐 이상의 숫자가 나오면 2 이상의 숫자가 나오면 여기는 당연히 복수형 써야 되고 수업은 셀 수가 있는 명사다. 그러면 classes는 A, B, C, D, E 중에서 뭐예요? class가 classes 되는 건 A, B, C, D, E 중에서 뭐예요? B 규칙이죠. 뭐 이거 찾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네. 됐습니까? ES 해야 되는 경우죠. 아, 네. 오케이. 그 다음에 we 가볼까요? We can see many yellow leaves in fall. 누가다? We can see what? Many yellow leaves when? In fall. 우리가 볼 수 있다. 많은 노란색 나뭇잎들을 언제? 가을에. 됐습니까? 단풍나뭇잎, 노란잎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뭇잎은 leaf인데 leaf가 leaves 돼야 되는 건 A, B, C, D, E 중에 B가 아니 E죠. 네. 됐습니까? F 소리로 끝나면 vz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다? 4번 My mother가 뭐 하신다? grows 하신다. What? 무엇을? A lot of flowers. Where? In the garden. 그러니까 나의 어머니 그러니까 grow의 뜻이 키우다. 자라다, 성장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렇죠. 여기는 재배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습니까? 엄마가 무럭무럭 자란다가 아니고요. 우리 엄마 무럭무럭 자라신다가 아니고요. 자라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왔으니까
많은 꽃들을 이란 말이 왔으니까 많은 꽃들을 어디에서? 정원에서. garden 하면 정원이죠. 정원에서 재배하신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a lot of flower가 아니고 a lot of flowers니까 a lot of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그렇죠? many를 쓸 수 있죠. many book, books, money? many books. many books. 됐습니까? 네. 그러면 flower가 flowers 되는 건 A, B, C, D, E 중에? B. A죠. 그냥 S만 붙이면 되는 거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 그러면 Amy has a full classes on Friday. 가볼까요? 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로 질문을 먼저 만들면, 무엇을? 얼마나 많은 수업을 듣니? 누가니? AB가. Okay, 그래서 에이미는 금요일날 몇 교시니? 영어로 표현하면 How many does Amy have classes on Friday? 네가 한 거랑 많이 다른 거 같은데요? 네? How often 아니야? How many classes does Amy have on Friday? 아니야? 너는 classes를 분리시켰기 때문에 틀렸어. How often 아닌가? 아, how often이에요? How often 얼마나 자주? 아니 답을 여기 써놨어요. 개수가 궁금하면 뭔지 지난 수업 시간에 했어 안 했어? How many? How many라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many만 앞으로 보내는 짓을 자꾸 하는데 내가 분명히 끊어야겠게 할 때 뭐라 그랬어? 누가 다 찾고 그 다음 for classes는 네 개의 수업이란 뜻이고 이거 한 덩어리라며! 아 네 근데 왜 how many만 자꾸 앞으로 보내? 아 맞다. 어? 이러이 수다. 그래서 이게 궁금하면 얘만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얘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How many classes does... 네? How many classes does Amy have on Friday? 라고 묻는다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밑줄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뭔가 틀렸나요? 준비됐죠? 바르게 고쳐서 읽을 준비? 예. 그럼 시작해볼까요? He is a science teacher.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Brian travels too many country zoo A B C D E 중에 I C죠 됐습니까? 자음 Y라서 I E S 해야 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브라이언이 뭐 한답니까? 여행 다닌답니다. Where 여러 국가로 여러 나라에 여행 다닌답니다. 됐습니까? 직업이 여행 다니는 건가 봐요. 그 다음에 더 boys like The boys like sports very much. 그래서 A, B, C, D, E, D. D죠. 똑같이 Y로 끝났지만 모음 Y라서 그냥 S. 그 다음에 I need five tomatoes for the pizza. 누가다? 내가 필요하답니다. How many potatoes? Five potatoes. 다섯 개의 아, 토마토군요. 미안합니다. 다섯 개의 토마토를 필요한다. Why? 왜? For the pizza를 위해서. 그 피자를 위해서 토마토 다섯 개가 필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5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본다? How many tomatoes do you need for the pizza? How many tomatoes do you need for the pizza? 얼마나 많은 토마토를 do you need 넌 필요하니 for the pizza를 뭐 때문에 왜 피자를 위해서 피자 만들려면 토마토 몇 개 필요하니 물론 five tomatoes란 대답 통째로 다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at do you need for the pizza? 뭐가 필요한데? What? 토마토 다섯 개 됐습니까? For the pizza란 대답 듣고 싶으면 for the pizza의 뜻은 왜? 그렇죠. 그 피자를 네. 위해서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죠 왜? 왜?
Why do you need five tomatoes? 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더 피자란 대답만 듣고 싶으면. 무엇? 그래서 what do you need five tomatoes for?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요? What?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we have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two pianos in the music room. 맞습니까? 우리는 갖고 있는데 몇 개의 피아노 갖고 있다? 두 개의 피아노를 네. 어디에? 음악실에. 됐습니까? 네. 그래서 피아노가 pianos 돼야 되는 건 독일어. A, B, C, D, E 중엔 없고 예외 1번 예외 A 독일산 독일 오토즈 아니고 오토즈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포토즈 그렇죠 포토즈 하리보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었고 그 다음 칼디라랍니다 누구는 무엇을 두 개의 칼을 뭐한다? 필요로 한다 누가 다 붙이고 그 다음에 계속 끌어낼게 합시다 누구는 나의 이모는 무엇을 오케이 세 명의 아기를 가지고 있다 뭐한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영어스럽게 해석해서 만들면 더 편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1번 누가 다? I need what? to knives 그래서 얘는 A, B, C, D, E 중에서 E요 E죠 F 소리 끝나면 무즈로 만든다 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누가 my aunt 가 뭐한다? has what? three babies 원래 베이비는 이렇게 생겼죠? 네. 근데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 A, B, C, D, E 중에서 C죠 Y로 끝나는 거 중에서 자음 Y는 IES 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10번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예? 20분 보냈는데 네? 아닙니다 7시인데? 아 옆에 거? 7시 끝나요? 2시간 채우는 거 아니었어요? 네? 2시간 채우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7시면 지금 끝나는데요